이번에 깐 게임은 베리드 본즈라는 게임입니다. 베리드 본즈는 개인 개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번역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이 게임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1인 개발 게임이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여기 프롤로그가 있네요. 프롤로그부터 봐야 되나? 프롤로그부터 보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끔찍한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 고대의 폐왕이 무덤에서 부활해 세계 정복을 시작한 것이다. 왕국은 협정을 맺었지만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죽지 않는 군단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영웅은 죽어서 절망에 빠졌고 죽은 영웅들을 부활시켜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네요. 새로운 게임 시작.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모드에서 할수 없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내 구매, 랭킹 등록, 대전, 서버 저장 기능이라고 하네요. 오프라인 모드인가 봐요. 튜토리얼, 새로운 모험자를 생성하여 모험을 시작해 봅시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직업으로 플레이해 봅시다. 아, 좋습니다. 한국어도 되나? 한국어도 된다. 직업. 저는 마법사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상위 직업인가 봐요. 마석이 있으면은 상위 직업을 할수 있나 봅니다. 자동 인형이라는 게 있네. 애벌레는 뭐야? 쫄병! 쫄병 2000 마석. 노숙자 1000 마석. 강령술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마법사로 하겠습니다. 주문의 지식과 정신의 힘으로 싸우는 마법사. 육탄전은 서툴지만 방어를 위해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나 보죠? 초기 기술과 장비의 성능이 다릅니다. 새로운 직업을 해금하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력 10, 신앙 10, 보호막 50, 내성 20, 해피 20, 경험치 15%, 강화 15%.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적어놔야 되나? 스킬은 마법사, 은자, 스승 이렇게 있네요. 목적지가 일본어야. 자, 이렇게만 설정해서 가면 되나? 모험 게시하죠. 준비된 세트는 등록할 수가 있네. 이렇게 등록을 해두면은 나중에 끌고 올수 있나 봐요. 자, 모험 게시하죠. 던전에서 다음으로 이동할 방을 선택하여 깊숙한 곳을 향해 봅시다. 모험자의 유해로부터 장비나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곳 중에 갈 곳을 이제 그 다음에 갈 곳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벤트랑 휴식 문이 있는데 이벤트를 봐야 되려나? 언뜻 보면 단순한 묘비처럼 보였지만 각도를 바꾸는 것으로 장치가 움직이는 스위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몸에서 힘이 넘쳐 힘이 넘쳐오르는 것을 느꼈다. 일시적인 강화 효과. 던전에서 다음으로 이동할 방을 선택하여 깊숙한 곳을 향해 봅시다. 모험자의 유해로부터 장비나 기술 같은 얘기네요. 근데 글씨를 못 키우나 너무 작네요, 제가 보기엔. 찾아봤는데 글씨 크기를 키우는 기능은 없나 봅니다. 아냐. 마을로 안 돌아가. 자, 시작하죠. 마을과 순풍이 있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인벤토리 같은 거볼수 있나? 보인다. 이거다. 장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럼 마을에 굳이 들릴 필요 없겠죠? 돈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모험가의 유해다. 남겨진 이 물건에서 강력한 마력이 느껴진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바꿔주는 거네? 최대 체력이 올라가고 휴식 10에 필살 4%. 대사제 거네요. 회피랑 보호막 있는데 이거 그냥 가지고 갈순 없나 봐요. 무조건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 보죠. 그럼 무시하고 가죠. 다시 고르기 무료. 더 좋아 보이죠 딱. 이걸로 갑니다. 방벽 확산. 방벽으로 피해를 무효화할 수 없게 되지만 방벽이 반드시 발동해서 피해를 줄여준다라고 합니다. 보호막. 보호막이 4분의 1이 되지만 매턴 보호막을 완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보호막이 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계속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걸로 가죠. 입은 건가?
방구석에 보물 상자가 방치되어 있다. 보물을 손에 넣을 수도 있지만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보물 상자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아래에 광고가 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내려서 화면을 좀 키우죠. 자, 적절하게 내려갔죠. 마석 하나 얻었고요. 보물 상자 안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튜토리얼 계속 뜨는데 이벤트 수몰 마을 너무 작다 글씨가. 횃불을 가질 수 있다는 건가? 횃불로 가보죠. 슬라임 레벨 4. 전투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진행됩니다. 기술을 사용하면 적도 기술을 사용하고는 턴제 방식입니다. 턴을 소모하지 않는 기술도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보호막은 제가 옷을 바꿔서 12가 됐나 보네요. 이게 4분의 1이 된 수치라는 거죠. 화염구, 힘의 장막, 가부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힘의... 눌렀는데 써지는 거 아니겠지? 일단 화염구를 눌러보자. 아! 레벨업. 마력 12에 추가 독. 아, 피해를 가하면 독 피해를 입힙니다. 아, 너무 좋다. 시체가 있고요. 시체 파밍해야죠. 아까 데미지가 39였죠. 이거 턴이 있네. 아, 좀 보고 싶은데 설명을. 스킬을 다른 데서 봐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아, 보호막을 만들어낸다. 보호막을 얻는다. 힘의 장막이 보호막을 만드는 거군요. 방어 마법이네요. 과부하는 다음 턴 공격을 증폭시킨다. 오. 아, 지속이 되네. 이거 힘의 장막은 이거 어차피 한 방에 죽이려면은 39딜로 안 나오니까 과부하 써야 되네요. 그러면은 보호막을 믿고 과부하를 쓰죠. 좋아요. 회복을 하네요. 데미지 겁나 쎄. 레벨업. 회복. 아, 보호막이 있는데 회복이 필요한가? 보호막 스킬도 있는데. 다시 고르기 하죠. 뭐 기습 같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상태 이상을 모두 치료하고 내성을 높인다. 상태 이상 치료. 스킬을 바꿀 건가? 공격 태세가 뭐죠? 강화를 부여한다. 아, 다른 거 바꿔주면 안 돼? 아니, 왜 얘를 바꿔야 돼? 아, 공격 기술을 보유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바꾸면 안 되죠. 무시. 시체랑 휴식. 순풍. 순풍으로 가죠. 코볼트. 자, 가부하를 쓰고 해야겠죠. 39였죠. 이 가부하 쓰고 데미지가 막 는 건지 뭐 상대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네. 그냥 한번 쏴볼까요? 아, 레벨업이 돼서 나오나 보다. 딜이 딱 딜이네. 딱 데미네. 67%. 아, 경험치 많이 주고. 문이 있고요. 이벤트와 갈림길이 있습니다. 문으로 한번 가보죠.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보스다. 보스 잡아보죠. 아라크네. 제 생각에 이 데미지 증폭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 3배 되는 것 같은데. 보호막을 믿고. 아, 힘의 장막을 먼저. 아, 이거 턴 소모 안 하는 기술인가? 쿨타임 3턴. 모르겠는데 이거 소모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써 있는 건가? 가부와. 아, 뭐야, 겁나 약해. 염구 지속 피해. 아, 턴 소모 안 하는 건가 봐요. 엄청나게 쿨이 기네요.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안 길 텐데. 3턴인데 왜 20턴이야? 이건 5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사. 아. 아, 맞으면은 턴이 늘어나나 보다. 저 실감기 같은 거 맞으면은. 발사. 와, 경험치 미쳤어. 신앙과 내성, 귀 기울이기 뭐죠? 더 많은 이벤트가 발생한다. 신앙은. 아, 위력이야. 가져옵니다. 회복량이 증가한다. 향상된 방어. 공격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피해 감소가 두 배로 적용된다. 이거 가져가죠. 뭔가 좋아 보이네요. 아, 근데 이벤트로 갈까요? 이벤트로 가죠. 202층, 레벨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빚어본 마물 일로 갑니다. 횃불로 도적. 아, 이거 딜안 나오겠죠? 6레벨인데 가부하죠. 보호막 한 번에 벗겨졌어. 대기해야 되나? 아, 너무 아픈데 도망가야 되나? 아, 대기하죠. 가지고 대기해. 연구. 아, 이렇게 세다고? 이거 5턴 가는 거 아니었나? 도망가겠는데? 망했잖아. 아, 잠깐만요. 이거 약이 일단 순풍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려나? 이제 뒤에가 보이네요. 요굴. 여기 보라색 떠 있는데 일로 이렇게 갈까요? 순풍. 아, 힘의 장막. 좋아. 가부와. 염구. 그렇지, 이거지. 아, 마력 엄청 올라갑니다. 취약이 뭘까요? 피해를 가하면 방어력이 떨어진다. 인술. 이번 단 소모 없이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모든 기술 쿨타임이 1 늘어난다. 이거 좋은데. 위험할 때 쓰면 딱이네. 문으로 가죠. 체력 겁나 많아. 사제. 장막. 과부하. 염구. 겁나 쎄. 문. 큰일 났다. 이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기술?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 바로 먹어지는구나. 난좀 설명 좀 볼라 그랬는데. 대기하죠. 까짓 거한대 맞는다. 염구! 아! 도저히 왜 이렇게 잘 피해? 이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 거지? 인수를? 여기 써있죠. 이번 턴에 막 뿜고 싶은데 대기. 아, 이거 두대 맞아야 될것 같은데. 그 도망갈까요? 도망가니까 회복된다. 아, 좋아요. 도망가는 게 낫네요. 쿨타임도 돌아오고 보호막도 계속 차고. 보호막이 계속 차는 능력이 너무 좋네. 수몰과 횃불 마물. 횃불 쪽으로 가죠. 이게 이 효과구나. 뒤에까지 볼수 있는 거. 일단 장막. 과부하. 염구. 아, 이름 또 다음 또 도망가야 되는데. 꼭두각시가 있고요. 넓은 데가 있네요. 꼭두각시로 한번 가보죠. 꼭두각시가 뭘까? 다음 방으로 가려면 한 번에 가려면 순간이동 있어야 된다. 수몰. 꼭두각시. 아, 이거 턴이 좀 그런데, 구리. 혼란, 혼란! 근데 혼란인 거 치고 굉장히 잘 싸웁니다. 겁나 잘 싸워. 서로 혼란이구나. 그만 혼란해. 물약을 막 먹고 있어요. 근데 물약을 먹는 거 치고는 혼란이 안 풀리는 거 같은데? 아, 이겼습니다. 개판이구만. 한발놀이기. 이건 너무 끔찍하다. 명중률 절반 되는 대신 치명타. 너무하네. 무시하죠. 아, 너무 갖고 싶은 능력이긴 한데 무시합니다. 횃불 가죠, 횃불. 요걸 한번 가볼까? 도망가야겠다. 가부하가 5턴인 게좀 크네. 도망가죠. 데미지 나죠. 다행이다. 아, 좋아요. 와, 이게 아예 안 보인다. 보스한테 가죠? 아니면 그냥 끝난 건가? 뭐 이런 게 나와. 보호막. 과부하. 염구. 아! 겸, 진짜. 대기. 대기, 검은색으로 변한 것 같은데? 아니죠? 깜짝 놀랐네.
자, 연구. 이거 되는 건가? 보호막이 안 까이니까 뭐 괜찮겠지? 어, 별로 안 세네. 보호막을 믿자고요. 연구. 아, 이거 써야 돼, 무조건? 아, 그렇네. 오, 신기하다. 대기. 자, 한 방. 가부와 염구. 아, 가부와가 진짜 개사기야. 동날리기. 아, 지속피해 리피입니다. 도트네. 마력 기반이고요. 아, 고민되는데 이거를 수락을 일단 하죠. 아, 다시 고를까? 아, 수락하죠. 혹시 모르니까. 이 기술을 바꾸는 그게 없나? 무조건 이거 바꿔야 돼? 기술 배치를 좀 해야 되나? 아, 피해를 줄여주는 보호막을 건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가죠. 그냥 손대지 말고. 관찰 있고요. 인술이 빠지는데 취약도 빠지고 마력이 올라가죠. 수락합니다. 화섭이 약하겠지. 어차피 다음 턴이면 회복되는데. 동날리기. 지속피해. 와, 미쳤어. 연구 왜 씀? 과부하 왜 씀? 장막. 어, 왜 이렇게 쎄? 시체와 어둠이 있고요. 꼭두각시로 갑니다. 아, 꼭두각시로 가면은 혼란이 걸리는 거구나. 내가 이제 꼭두각시 조정당하듯이 싸우는 거네. 아, 이제 알았습니다. 보호막 5%. 마력이 이거 두 개나 붙어있는 거죠. 너무 차이가 심하다. 무시하죠. 힘의 장막. 동날리기. 과부하. 아, 이거면 끝나겠다. 염구. 아! 아니, 아니, 들어갔는데 독이 들어간 것 같죠, 저거는? 독? 아! 아! 솔직히 왜 저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보호막 242에 아, 반응형 좋은데 아, 보호막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모르니까 아, 매턴이고 이거는 한 전투마다 아, 전투마다구나? 아, 그러면 이거는 그럼 보호막 이게 더 좋겠네. 그쵸? 휴식 10%, 회피 10%. 수락 한 전투에서 뭐 최대 HP, 최대 보호막 이게 훨씬 좋네? 환산 뭐야? 공격받을 때마다 피해를 입힌다. 어, 79면 센데? 941생 버티기가 되면은 뭐 이거를 빼도 그냥 좋은데요, 더? 수락? 와... 휴식 한번 때리고 싶은데? 마물로 갑니다. 노랑색이네요. 레어 마물인가? 비비라기 뭐 보호막 너무 많다. 염구 보호막 이제 안 써도 되겠는데 보호막이 워낙 많아서 염구 아 선제 공격 뭐야 와 너무 좋아 어떡하지? 아, 반사보다 좋지 않을까요? 선제 공격이 대기 시간이 줄어든대요. 아 이걸로 가야겠다. 수락 방어 보호막도 엄청 주고 어 뭐야 부여력은 뭐야? 상태 이상 입힐 확률이 늘어난다.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건 아니지. 내 쿨타임이 늘어난대요. 내성을 갖는 대신. 보급 물자다. 와. 디버프 치료. 와, 너무 좋아. 헤라운드. 아, 씨. 어우, 야. 데미지 겁나 세고. 독이나 먹으시고 5000 경험치 화염구를 화염구로 바꾸시겠습니까? 돌려보자 이렇게 돼있죠? 와 완전 파괴강선이네 다시 고르기 암흑화살 어떻게 105가 나와? 아, 고민되는데 데미지가 너무 낮은데? 염구로 가죠 그냥 신앙의 회복 100% 내성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된 것 같죠? 야 대박 이거 가자 걸작 뭐야 아 품질이 높은 장비다 이거는 다시 고르기 안 하겠습니다 겁나 세네 순풍 가부와 염구 아 게임 뭔가 이상해 치트키 쓰고 하는 것 같아 순풍 가부와 염구 아 이상한데? 보스 같은 것도 좀 묘하고
넓은 데로 가고요. 보스. 보스가 뭐 이렇게 많아? 욕을. 뱀파이어 군주 21. 솔직히 질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너무 강해. 뭔가 쓰고 있긴 한데 안 되지. 동날리기가 별로 필요가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팅에서 보호막이 올라가고요. 회복과 내성. 아, 와, 미쳤어. 250 수락. 그냥 연구소도 다 죽겠는데 이제? 변화는 뭘까요? 아, 동날리기. 아, 연구. 그냥 연구 데미지 500. 이거 바꿈을 하면은, 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독을 넣어야 되나? 치료를 넣어야 되나? 데미지, 저 보호막이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치료로 넣겠습니다. 뭐, 이것도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수락. 바뀌었나, 이제? 바뀌었죠? 연구. 보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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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이야, 혼란. 꼭두각시로 싸웠나, 내가? 그래도 상대도 안 되죠. 그냥 세네요. 마력이 붙어 있어, 로브에? 와, 너무 좋다. 7층이죠. 여기까지 할까요? 잠깐만요. 좀 뭔가 좀 다른 컨텐츠가 있나? 마을로 한번 돌아가 보자. 몸은 마을에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네. 뭐가 있네요. 모험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 아이템 상점. 아, 상점이 있네. 이건 좀 보기 불편하다. 새로운 연구실 직업별로 부품을 장착하고 능력을 주거나 새로운 부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히히히, 그냥 소생만 시켜선 재미가 없지. 너도 그리 생각하지? 히히. 연구실에서 작업별로 연구적인 추가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더 강해질 수도 있나봐요. 근데 전 지금 세기 때문에, 지금 층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강화해서 더 깊게 돌파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패치가 되는 게임이고, 제가 옛날에 한번 작년쯤인가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 깔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패치가 덜 돼 있었죠. 계속해서 패치가 되는 게임이고, 차후에 하실 때 더 여러 개 추가가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포켓몬 같은 구도로 싸우는 거 좋아합니다. 약간 이제 전통 판타지기도 하고, 차후에 더 업데이트가 된 다음 해보던가 해야겠네요. 지금은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물리네요. 어쨌든 재밌게 게임 즐겼고요. 아, 다른 게임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도바.